불지요. KB시세만 잘 확인해도 내가 사려는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와 전월세의 시세 파악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지오 라이프 금융전문가 델림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사연 보냅니다. 며칠 전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7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KB시세가 8억 원이라는 건데요. KB시세와 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아파트를 7억 원에 구매한다고 하면 대출은 KB시세 기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1억 원 차이면 시세 차이가 꽤 큰데요. 그럼 이렇게 시세 차이가 큰 경우 대출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달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을 보면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여도 동이나 층수에 따라 호가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KB시세를 활용해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이 KB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상의 주택 가격과 비교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합니다. 포털에서 KB시세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주택의 정보를 누르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시세 기준일, 전용 면적, 아파트 단지 내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중에서 매매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매가 중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하려는 아파트가 1층이라면 다른 층수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고 시세보다 낮춰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하위 평균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KB시세로 전세 가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가의 경우 일반 매매가의 70%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딱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적정하다의 수준이어서 시세에 따라 비율은 30%에서 90%까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세를 알아두면 이 주택의 전세가 싼지 비싼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물량이 부족해지면 전세가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세 예측도 가능합니다. 시세 정보를 잘 살펴보면 다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KB 시세보다 낮은 경우 은행에서는 매매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KB시세만 잘 확인해도 내가 사려는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전월세의 시세 파악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매매가와 KB시세가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지 이번에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매매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KB시세보다 낮은 경우 대출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매매 계약서 상의 금액, 2번 KB시세. 답을 아시는 분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답을 적어주세요. 오늘처럼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푸르지오 우편함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